오산시 내산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유휴 공간이 시민개방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산시가 지정하는 네 번째 공립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번 시민개방도서관이 들어선 수척농민 내산미동 일대는 공공도서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인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친 결과 쌍용예가 아파트가 낙점됐습니다. 오산시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과 29개의 사립작은도서관, 이번에 개관한 쌍용예가 시민개방도서관까지 4개의 공립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인데요. 특히 이러한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집 근처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마을의 사랑방으로 지역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쌍용예가 시민개방도서관은 문화시설이 미흡했던 수청동 일대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과 어린이들의 행복한 놀이터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10년 동안 무상임대되는 이 도서관은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규모로 7,500억 원의 도서가 비치된 일반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외에도 북카페와 문화강좌실을 갖췄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쌍용예가 시민개방도서관은 개관 첫날부터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집처럼 아늑한 어린이 자료실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거나 책을 읽는 아이들, 이웃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여느 도서관에서와는 다른 여유와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도서관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좀 멀어가지고 이용을 해볼 생각을 잘 못하고 듣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집 앞에 이렇게 도서관이 생기니까 아기랑 같이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있는 것처럼 편하고 그다음에 책도 많아서 재밌고 아이들이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엎드려서 책 볼 수도 있고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각이 이제 방처럼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오산시는 쌍용예가 시민개방도서관의 도서 구입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년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오산시 6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 상호협력망을 구축해 원하는 도서를 가까운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산미동 쌍용예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시민개방도서관은 명절 연휴를 제외한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